안녕하세요. 아침엔 묵상, 7월 3일 아침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의 시작인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별을 설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한테 약속하기를 이 가나안 땅은 너네 백성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니까 너네는 가서 거기를 점령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땅을 그냥 주지 않고요, 점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령. 여기에는 그 문화에 그냥 동화되지 말고 그 문화까지도 점령하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12절에 지혜 있고 지식이 풍부하며 매사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 문제를 가지고 오면 외국인이든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 어느 한쪽 편만을 들 수도 없고 서로 이야기를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이 재판에 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 공정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약한 사람일수록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년 전에 회복적 정의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쪽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뭐 가해자가 처벌받는 게 끝이 아니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복적 정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맨첫 번째, 어떠한 일들이, 소송에 걸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맨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누구고 뭐가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피해가 회복되고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 각자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적 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떻게든 자기만 챙기면 된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근데 내가 뭔가 피해를 안 입고 이렇게
내 입장에서 긍정적인 상황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편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평화롭게 회복되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공정한 재판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해자를 뭔가 처벌하는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 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그 비율적으로 보도하는 것들이 약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공정한 재판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또한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고 그 일들을 만들어가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약자들을 대할 때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고 있는지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한 그 약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둘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냥 금방 생각할 때 좀 가해자 같은 애를 이제 좀 찝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걔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뭔가 처벌 또 뭔가 이렇게 해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고 평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입장에서 들어보고 또 다른 입장에서 들어보고 내 입장은 어떤지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평화롭게 어떻게 회복해갈지에 대한 고민들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의 말을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그 들어주는 게 참 힘들어요.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들어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들은 이후에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평화롭게 또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기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고 또한 소송이 걸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열어서 여러 상황들을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직면할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의 예를 잘 듣고 모두가 잘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서 더 회복적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